잘해서는 오래 못 가. 내가 볼 때는 뭔가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 그쵸? 어. 뭐야, 어디 갔어? 유닛이 다 살이 지셨네? 확 줄으셨네? 아, 다 파신 거구나? 아, 어, 뭐야? 이제 필요한 거 다 만드시고 필요 없는 거 다 파시고. 아, 올리시고. 그렇구나. 아, 하나씩 걸러내시는 중이셨구나. 아, 어쩐지 저렇게 막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 사실. 저거는 싸구려 복권으로 저렇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속 팔고 계시죠. 저거 이제 원하는 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34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봤을 때는 네. 이제 버프를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포탑의 향연이란 버프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 나는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런 플레이를 본 적이 있어야지 뭐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뭐야, 막 미사일 막 쏘는데? 네, 저게 이제 핵. 핵 쏘는 거. 와, 쩐다. 아까 쓰레기통 하고 막 있었죠? 네네네. 그거 조합을 하면 저게 나와요. 아, 이게 계속해서 쏘는 거야, 미사일을? 네, 계속. 쩐다. 저게 일반 공격이에요, 그냥. 대박이네. 핵의 원천이란. 우린 저거 못 만들어? 아, 좀 힘들죠, 저희가 만들기에는. 저 지금 126원인데 계속 입금해요? 네. 어, 입금하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해야죠. 업그레이드를 준비도 해야죠. 오케이, 업그레이드를 요자금을 가스 뽑으셔서 업그레이드 좀 하시고요. 어, 메카니 업그레이드하고 프로토스. 프로토스를 왠지 해주고 싶지 않아. 메카니 올인한다. 메카니 팔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도 뽑아주시고요. 지금 오케이. 메카닉이 나와야 돼요. 메카닉 업그레이드에서. 아, 아하. 갈까? 제라툴? 네, 일단 제라툴 넣죠. 얘 잡긴 잡나? 아, 잡네. 유닛 더 뽑을까요? 네. 아, 브루탈리스크. 하나 더. 그렇지, 그렇지. 아레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지금 완전히 메카닉으로 가실 건가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번 판은? 아니, 나는. 네. 모르겠어. 뭐 이게 뭐 좋지 않다라면은 나중에 이제 뭐 테크를 바꾸겠는데. 네. 일단은 뭐 메카닉이 계속 나와주니까. 그 와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까운 유닛은 공허의 구도자가 제일 가깝거든요, 상황이. 공허의 구도자 갑시다, 그러면은. 네,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혼종 파멸자를 집레이더 지금 만들어서 갑시다. 네. 레이너 하나만 나오면 바로 이제 또 혼종 파, 그 공허의 구도자 나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지금 버퍼 없죠? 방송 잘 나오죠? 지금 뭐 다음 판 또 지금 싱크다 맞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악령만 나오네? 재료들만 아, 나와? 사신만 한 마리 나오는. 아까 잘 나오던 그 사신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업그레이드 완료. 아, 청년님 벌써 포탑이 생겨 만드셨네. 일단은 신경 쓰지 마.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를 신경 써. 어. 저희가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딴 데 눈이 돌아가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그랬다가 훅 가, 로스트님. 로스트님, 우리를 판단해야 돼, 우리를. 일단 우리를 판단해야 돼. 개복대하니까 언제 옷 갈까라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한 번씩만 봐주면 되고. 왜냐면 너무 봐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줄 게 없잖아, 그치? 그쵸? 그런 것도 좀 있죠.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장수 비결이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 얼마나 모이 됐어? 지금 136이요. 136. 이후 4.7%인데 증가할까요? 네, 한번 찔러 한번 찍어 주세요. 증가했고요. 어떻게 할까? 중립 뭐 그냥 놔둘까? 하나 만들까? 네, 중립은 일단 놔두고 한번 계속 찔러야 될 거 같네요. 오케이. 아, 제라툴이 바쁘다 바빠. 어? 유니 단계치가 점점 올라가네? 네, 이건 라운드 지나갈수록 계속 올라가. 어, 그렇구나. 이건 좋네요. 아,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신동판에 잡았어요. 아, 그러네. 짐레이너. 아, 캐리건. 캐리건 나왔네요. 아,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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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곤란하네요. 와, 근데 얘네 공격은 진짜 빠르다, 파라크. 네.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두 가지 유닛 지금 테크트리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유닛이 하나씩 모자라요. 다음 유닛이 뭐 나오는지 보고 테크트리 중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뽑아볼게요. 어? 야! 어? 아! 이거는 근데 뭐 조합이 안 되잖아. 네, 전혀 안 되죠. 야, 그래도 메카닉, 오늘 메카닉 데이인데, 오늘? 그러게요. 메카닉 어. 정말 잘 나오네. 와, 대천자 이렇게, 우리 후반에다 모았잖아. 자, 여보세요! 와, 지렸구요. 어, 잠깐. 입이 안 떨어지네. 야, 지린다. 지금 레이너 나오면은 히페리온도 가능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히페리온 갈까? 어떻게 할까? 아버님 원하시는 거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레이너 만나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갈 수 있어요. 공의 구조도 갈 수 있고 히페리온도 갈 수 있고. 레이너 나왔어! 네, 그러니까요. 지금 완성이 됐을 때 이걸 네, 아, 캐리건하고 합치시면 히페리온이고요. 네네네. 제라트로 합치시면은 공의 구조자예요. 원하시는 거 가시면 됩니다. 히페리온이 날까 공의 구조자가 날까요? 공의 구도자가 조금 더 공격력이 높은데? 공격 속도가 있죠, 또 애초에 이거는. 공격 속도도 있고 이제 스킬도 차이가 있고. 히페가 공속이 좋대. 네, 공속 빠르죠. 히페리온 갑시다. 오케이. 히페리온. 네. 그럼 네. 그러면 캐리건이나 짐레이너 합칠게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리고 대천사 네 마리 다 이제 오딘으로 바꾸시고. 예예. 수고했다 천사들아.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또. 아니요, 이거는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그냥 다 두 마리씩 알아서 합쳐집니다. 오케이. 됐다. 이제 나왔고요. 좋고요. 이제 메카닉 가시죠, 업그레이드. 예, 이제 메카닉 갑시다. 그 히페리온 좋은 위치에다 좀 해주시고요. 땅 장사 좀. 히페리온은 뭐 이제 한 요쯤에 있으면 되고요. 나오자마자 때릴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네. 이제 메카닉 만 그 풀 업그레이드랑 알렉세이스 두코프 세 마리. 뭐라고요? 알렉세이스 두코프. 걔는 누굽니까 도대체? 그 레이너하고 캐리건하고 합쳤을 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레이너하고 캐리건하고 합쳤을 때. 근데 이번 판 왜 이렇게 렉이 심해? 지금 더 파이널이 한 분 계셨어요. 아, 더 파이널이 누구죠? 지금 청룡님? 네. 아. 잠시만. 그러면은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메카닉을 업그레이드를 풀업을 다 돌려주고. 네, 일단 메카닉 무조건 풀업을 하셔야 되고요. 요야. 와, 돈도 지금 되게 많아요. 은행에 140원이 있어. 이거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좋을지. 이래서 남자는 기자가... 추가질 못해. 예. 이자가 8원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출금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더 올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올인 다 했습니다. 아, 네. 한 번 더 뽑을까 이제? 아니요, 지금은 일단 업그레이드가 우선이에요. 업그레이드 다 했는데 이제 30%? 강화는 일단 유닛을 뽑아보고 강화를 이제 생각해보죠. 유닛이 잘 안 나오면 강화를 하는 게 낫고요. 유닛이 잘 나오면은 강화를 할 필요가 없죠. 올릴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유닛 좀 뽑자는 얘기시죠? 네. 오케이. 캐리건. 캐리건 나왔고요. 오. 누가 더더러 입을 열었지? 나이스! 경험치 좋구요. 좋구요. 뭐지? 아시람 이분도 되게 잘한다. 잘 버티시네요. 예, 이분은 아, 프랙티스를 하셨구나. 아, 난이도 우리보다 낮아? 아, 아니구나. 아, 같은 난이도. 어, 그러네 그러네. 아, 좋구요. 잘 갖고 있어요. 아, 깔끔하네요. 계속 유닛 뽑겠습니다. 악령. 와, 악령 코스 정이네. 무슨 그거 같다. 누가 도라에몽 엄청 모은 다음에 그 우리도 이거네. 악령 개 모으네 지금. 똑같은 상황인가요? 똑같은 것만 계속 모아. 밑에는 여러분 여기 조금 이제 보다 코스 뭐라 그래 그거를. 피규어? 피규어 모으는 공간입니다. 피규어샵. 그래, 피규어샵 여기, 피규어샵 여기 잔잔하죠 여기? 가만히 있죠? 굳은 것처럼 안 살아 있는 것처럼. 컬렉션. 검은 망치. 검은 망치. 갈까요 ARES랑 대천사? 네, 합치시죠. 저걸 못 봤네. 뭐가요? 지금 저기 황금레터가 뛰고 있네요. 저 잡자. 히페리온 잡아주세요. 아니, 히페리온은 저걸 못 때려요. 아, 왜? 히페리온은 저걸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히페리온은 저게 공격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야, 뭐야. 그러면 더 이상 세지지 말라 이건가? 카라크 암수. 이게 중립 몹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합체해도 되겠는데? 그러네요. 지금 암수 다 나왔네요. 예. 암수 두 마리 다 합쳐가지고 상위 노려보죠. 한번 일단 암 한 마리 나왔고요. 암 나왔고요. 아, 근데 유전자 아빠 엄마 유전자가 별로야. CD 막 이래 막 좋은 게 A 하나밖에 안 나왔네. 암맘 나왔어. 어떡할까? 네, 그럼 아토실로프 만들어서 만화 보충이라도 하죠. 히페리온 쪽에. 야마토포 원 없이 줄 수 있게.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 대기하는 걸로 이렇게? 네. 이게 또 아토실로프 공격을 하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 유닛을 모아줘요. 또 한 번씩. 좋네. 네. 확률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지금 저축액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이율증가 한번 더 찍어줄게요. 오케이. 야마토포를 잠깐 끌게요. 야야. 와, 와 대천사 또 나왔어. 어우 메카닉이 진짜 메카닉 제대로 메카닉이네요. 지금 메카닉 풀업 했는데 여러분 개 지진인데요 지금. 아 반빛달님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별풍선 출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빛달님 쏴줄 때마다 메카닉 그냥 대성하네 그냥. 무선 교신. 감사합니다. 시스템 작동. 근데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메카닉이 좀 좋지 않아? 뭔가 퀄리티 있고 깔끔하잖아. 뭐 이런 애들은 정이 안 생겨. 카라크 이런 애들 닭대가리처럼 생겨가지고. 그쵸? 뭔가 얘네들은 좀 깔끔하잖아. 뭔가 정리되고 칸에 넣기도 좀 좋고. 은행에 돈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잘 살아서요. 뭘 물어봐. 딱 보면 몰라? 잘 살잖아. 어 피카츄 나와서 피카츄 나와서요. 아 확실히 청룡님 버프가 있으니까 되게 잘 되게 버티기가 쉽다. 아아아아아 저거 어떡하냐 저거. 아아 놓쳤다. 저 컨트롤 안 되시나요? 제가 잠깐 딴 거 보다가 저 노랑 피카츄 나올 때는요 저보다는 로우츠님이 나으시니까 네. 컨트롤 갑시다. 여러분 저희는 만두를 빚는 장인의 방송입니다. 예 모든 유닛이 다 컨트롤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제어권을 나눠갖고 로우츠님이랑 저랑 머리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1.5배 정도 효율이 있어요 지금 저희는 최소. 야, 지렸어요. 나왔어요. 대천사 나왔어요. 아, 진짜 메카닉. 어우, 진짜 제대로 메카닉이네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계속 대천사 이거 잘하면은 이거. 어우, 캐리온 나왔고요. 좋고요. 이거 대천사 또 나오면은 그 전투기 한번 만들어도 괜찮으려나? 그래도 괜찮죠. 그럼 랭킹 1위님 자문을 한번 구해볼까요? 근데 잠깐만 해적 순양함이 어저께 우리 뽑았던 건가? 네 해적 주력함. 네 그게 어떻게 생겼었지? 눈뽕이었던가요? 아니요 눈뽕은 아니고 그 여러 번 미사일 날렸던 마지막에 뽑던 걔예요. 아아 엄청나게 거대하던 걔. 어 네. 맞다. 네. 걔 나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또 어떻게 뽑았더라? 걔는 이제 히페리온 90%에다가요. 네네네. 그 대천사 전투기 두 대. 대천사 전투기 두 대. 아 맞다 네. 맞다. 네. 가도 아이고, 되겠는데? 대천사 대박이야. 야 오늘 가라는 건데 이거는? 조졌어. 또 나왔어. 계속 나와. 일단 야. 8마리 모이면 히페리온 강화부터 그래, 해보죠. 그래. 네. 한번 생각은 해보자. 네, 8마리 모이면 강화부터 히페리온. 오케이. 일단 8마리 모이면은 뭐 강화라. 야 검은 망치 나이스. ARES랑 결혼해. 이런 저 대전사가 6마리. 와 미쳤죠 지금. 메카닉 파티예요 오늘. 해 개좋아요 지금. 아 괜찮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대천사 8마리 되면은 한번 강화해봅시다. 히페리온 강화해보고 네 90%가 안 되면은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죠? 네 고르곤 가야죠 그냥. 근데 오늘은 될 것 같아 왠지. 네 지금 너무 잘 나와서 이게 왠지 오늘은 되는 날 같고. 아우 또 캐리가 나왔고요.
일단은 레이너 3마리나 아니면 그 죽음의 머리 3마리 이렇게 나와주면은 바로 갈 수 있고요. 야야 우르곤 일단 상황을 봐야겠네요. 더 다음 나오는 거. 그러게요. 일단은 뽑아 봐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다 갖춰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검은 망치. 오. 나아주면 감사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제발 쓸데없이 프로토스나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요 대천사 나왔어. 와,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남았어. 야. 와, 씨. 좋구요. 어. 일곱 마리. 럭키 세븐. 자. ARES만 나와도 됩니다. ARES만 나와도. 피피령 강화 가는 거죠, 그때부터. 아, 광물 나왔다. 네, 그럼 가시고요. 아, 태사다르가 왜 나오냐, 이씨. 불 좋았는데, 이씨. 입이 방정했네요, 입이. 꼭 아. 이러다 또 한 마리 안 나온다, 이거. 검은 망치 두 개 나왔구요.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믿음 잃지 말고. 왜 이래, 또 잘 나왔는데, 또 왜. 또 시작하는 건가? 아하. 아, 검은 망치 아, 또 검은 나왔어. 아, ARES가 나 지금 조합이 되는데. 사망치 나오네, 사망치. 아, 이 피규어샵은 왜 똑같은 것만 이렇게 모으세요? 사장님이 개씹덕인가? 정말 한 종류만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 진정한 덕후는 잡종 안 모아. 하나만 딱 모은다. 근데 악령 너무 많아요. 어. 그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조합을 한 마리도 못해. 얘는 처분이 안 돼 지금. 처분할 능력이 없어. 악령이 무슨 죽머가 죽음의 머리가 나와줘야지 뭘 하는데. 대전사! 아, 자 이제 강화 갑시다. 강화 갑시다 여러분. 네, 강화 갑시다. 이제 강화 갑시다. 강화 갑시다. 어 출금 딱 빼고. 아. 자, 다 가스 바꿔. 정어버섯 뽑으셨네. 자. 오, 갑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강화 세 번을 성공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마이, 그냥 시마이입니다, 시마이. 갑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어, 30%인데. 처음부터. 아, 이번엔 성공해야 된다.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잠깐 이러면 안 아,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래? 아, 이러지 마. 아, 좋지 않아. 여섯 번 중에 세 번 성공해야 돼. 실패. 와, 다섯 번은 다 실패하면 30%가 아니지 이거는. 너무 불안한데. 실패. 오, 야, 미치겠다. 한 번도 안 될 것 같은데? 와. 와, 이러지 마. 진짜. 와, 이걸? 아, 이걸.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걸 조지나? 제발. 아, 아. 일단 한 번. 아, 세 번 중에 두 번이 돼야 돼. 세 번 중에 두 번 돼야 됩니다. 아! 와, 이제 확률 몇 프로를 받아야 돼요? 확률 몇 프로? 이제 100% 두 번, 100% 두 번. 아, 유닛 다 잡고 하자. 아. 와, 숨어 마오겠네. 아, 반빗달님 37개 고맙습니다. 반빗달님 믿어봅니다. 아, 미안해! 아 갔어요. 환불은 안 돼요. 아 갔어. 아! 마지막 성공했어. 씨. 아. 아 강화해서 하나만 더. 히페리온 하나 더 뽑아. 히페리온 하나 더 뽑아. 야 대천사 뽑아 또.
대천사 개 같은 거 대천사 뽑는다. 대천사 또 뽑아서 이건 갑니다. 이거는 어 대천사 8마리인데 저걸 어디다 써 저거. 아 저거 진짜 이거는 저걸 어디다 써가 그냥 저걸 더 좋게 쓸 수 있어 이거는. 일단 그 히페리온을 먼저 뽑기보다 보르곤을 먼저 뽑죠 그러면. 예예. 예. 아 이런. 일단은 한번 있어봐. 어차피 지금 고르곤을 가든 히페리온을 가든 레이너가 필요하니까. 고르곤 가려면은 지금 어떻게 조합해야 되죠? 그러면 레이너가 세 마리가 더 필요해요. 레이너 세 마리요? 오케이. 그러니까 쟤는 고르곤 만들면 되겠네. 네, 쟤는 그쵸? 고르곤 만들면. 어, 어차피 같아요. 그러면 어 여러분도 가망이 있어요. 어, 가망이 있고 다 결국 우리가 죽지만 않으면 언젠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겠죠. 언젠가는. 자, 히페리온이 먹었고요. 제라툴. 일단은 모아둬. 어차피 쟤를 잘 쓰지도 않는데. 그럴까요? 네. 어, 우리 잠깐 안 또 나왔네. 조자사. 악령. 아, 너무 자주 나온대요 얘는. 지금 몇 마리죠? 8마리네요. 와 미치겠다. 와. 진짜 민니에서 절대 안 뽑을랜다 악령은. 아 웃겨. ARES 나왔구요. 아 나왔구요. 대천사 다 만들어 두죠? 상관없죠? 네. 어. 네네. 어차피 대천사 많이 필요하잖아 지금. 야 어차피 대천사가 네 마리 더 필요하죠. 아 대천사 진짜 파티다. 근데 대천사 나오면 기분이 너무 아유씨 얘는 안 좋아. 악령 하나만 더 모으면 열 마리야. 악령이 너무 많다 진짜. 아. 검은 망치니. 와 근데 이번에 메카닉 정말 잘 나오네요.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아 또 암맘이네요. 아 또 암맘 나왔네. 아 필요 없잖아 저, 아, 이러면. 네 저거는 뭉쳐두죠. 라바사우루스 이거 브루탈 리스크랑 합치면은 아. 캐리건 만들 수 있죠? 놔둘까요? 캐리건 만들죠 일단. 어차피 안 쓰는 건 그냥 다 만들어 버리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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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메카닉 미쳤네. 와 메카닉 진짜 많다. 와 이만큼 모으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치? 뭐야 또 나왔어 메카닉? 잘 나온. 아 근데 너무 검은 망치만 나온다. 그러게요. 아 블레네임님 별풍선 11개 고맙습니다. 1+1은 귀염이. 검은 망치 더하기 검은 망치. 어? 검은 망치 5개가 오딘이 하나가 된다는데요? 네? 검은 망치 5개가 오딘이 하나가 된대요.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시네요 시청자분이. 그래요? 네. 갑시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뭐 그만이니까. 어차피 오딘 필요하잖아. 네. 응? 안 되는데? 죽고 싶어요? 아 여섯 개 넣으래요. 아 여섯 개? 아 1플레이어는 여섯 개래요. 1플레이어는. 아 어? 아 그러면 하나가 남고 다섯 마리가. 어 뭐 이러고 뭐 그냥 다섯 개 조합 아니야. 희한하네. 희한하네요. 희한하네요. 자, 자 오딘 나왔구요. 오딘 또 폭격 한번 가자고. 가까워졌죠. 뭐 예전에 거부광 보는 것 같다. 지금 대전사 한 마리만 나오면 또 히페리온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악령 10마리 모았어요. 아 그러네요.
환경 좀 팔죠 저희. 어? 아시람 이분도 대천사 많이 모았. 뭐야? 이분은 고르곤 피자 벌써 만들었어. 그러네. 어 낙감이까지 과학사.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 저기 여보세요 지금 우리 왜 이래 우리만. 이거 너무 고수들이야 이거 이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폭격기 가시려는 것 같아요. 야씨 대박 왕기해야겠는데 이 정도면. 폭격기 가시려는 것 같은데 과학선 강화가 망하고 계시네요. 나이스. 어 집레이너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히페리온 가져도 되고 아니면 고르곤 위에서 모아두셔도 되고. 고르곤 위에서 모으려면 얼마 모아야 되죠? 지금 레이너 두 마리가 더 필요해요. 레이너 두 마리? 오케이. 네. 조졌어요. 검은 망치. 차라리 검은 망치를 많이 나와서. 검은 망치를 많이 나와서 차라리 그 상태로 뭐 히페리온 하나 더 만드는 재료를 챙기는 게. 아 제라툴. 제라툴은 개복 뒤에 저글린 같아. 계속 쌓여서 뛰어다녀. 아시람님은 이제 과학선이 강화가 망해가지고 못 가겠네요. 예 잘됐다. 여러분 그 마트 가면 있잖아요 음료수 뽑으면 뒤에 음료수 있잖아요. 저희 지금 그렇게 돼가요. 이제 칸이 없다 이제. 근데 렉 오지게 걸린다 진짜. 야 다음에 게임 하실 때는 이 난이도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송이 60프레임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떨어뜨린 랭입니다 이거는. 저 뭐야 파이널 라운드 저게 렉이 심하네요.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난이도? 아무튼 저거 이게 난이도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야 이거 때문에 렉 걸리는 거 맞아. 지금 이게 엄청 빨리 움직이면서 렉 걸리잖아. 이거 맞아요. 여러분 저 컴퓨터 400만원입니다 CPU 10코어에 램 32기가예요 스타 자체가 이렇게 최적화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정도 선 이상은 다 똑같아져요 이게. 근데 이때까지는 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개복디랑 스랜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몬스터들이 난이도가 높은 몬스터들이 꼭 이제 나오면서 렉이 걸리더라고요. 네. 아 그럼 이게 파이널 때문에 렉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파이널 유닛 때문에 렉 걸리는 게 맞죠. 뭐야 여기다 왜 체크를 해? 아니 이런 빌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분 아 지금 시청자분 얘기하시는데 안 뽑으셔도 지금 몹이 나올 때마다 렉이 걸려요 지금. 예. 네. 처음부터 걸렸잖아 처음부터. 네 이거는 지금 히어로님이 아 히어로님이 아니라 청룡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렉이 걸려요 지금 몬스터 때문에. 자 그리고 훈수는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로스트님이라는 충실한 노비 속마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 짐레이너 딱 세 마리 모으라 그랬는데 지금 두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마리 남았다 이제 그쵸? 아 또 나왔구요. 아버님 방 속마음 나오신 거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단체 안락사 한번 시켜야겠는데 이따가. 누가 너더 입을 열랬지? 입 조심해라. 이거 원시 캐릭터도 슬슬 준비되겠는데. 드디어 악령 하나 쓴다. 이러면 안 되죠. 고르곤 바로 고르곤 가시면 되는데. 이러면 가능하지? 네.
집 레이너 3마리랑 넣어요? 네, 집 레이너 3마리랑 캐리건 3마리랑 합쳐주시고요. 아, 잠깐만. 네, 그러면 스코프 3마리가 필요해요. 아, 오케이. 자, 결혼해. 자, 맞선. 너 중에 누가 제일 못났니? 인생 역전시켜줄게.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자, 예전에 그 TV에 지상파 프로그램 이런 거 있었는데 막 세 명이 여자 남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화살표 같은 거만 찍고 막 그랬었는데 서로 막 호감 가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면 또 다음 하에 커플 잘 됐다고 막 알려주고. 지금 바로 갈게요. 고르고. 네. 편하게 말하라. 정신 바짝.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아니 얘 왜 안 돼? 잘 되리라. 됐다. 와. 이제 발키리 저거 다 뽑아주세요. 아이요?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 광물이 드네요. 네, 광물 듭니다. 어이구, 저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별 바뀌었네. 디자인 바뀌었네. 감사합니다. 그러네. 바뀌었네요 완전히. 예. 저것도 안 사주면 몰라 우리는. 아, 그러게요. 몇 주 동안 모를 뻔했어. 아, 쌀벌이니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주말에 저 그 사실 주말에는 치킨 먹어줘야 돼. 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먹고 삽니다 진짜. 이제 그러면은 네, 히페리온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네, 히페리온 준비하시면서 남는 카스는 일단 고르곤 이거 등급 3절도 한번 가지죠. 아, 그럽시다. 지금 굳이나요? 너무? 지등급이라서 제일 낮은 게 나와있어요. 그러네. 그 오늘 방송 열심히 풀방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쌀버리님. 정말 고맙습니다. 피카츄 나왔는데? 못 따라가네. 저거는 저게 한 두 바퀴 도나 저게? 네, 두 바퀴 돌죠. 제가 늦게 봤어요 저거를. 진짜 근데 저건 진짜 잡기 힘들어 좀. 너무 빠르고 클릭하기도 힘들고 강제 어택 이런 것도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택 모드에나도 안 되는 거니까. 아니면 스플래시 유닛을 잡아야 돼요. 아, 뭔지 알았네. 네, 스플래시 유닛이나 아니면 마법 스톰 같은 거. 그럼 나중에 스플래시 때리는 저거 잡아야겠네. 그 저기 한 보스 유닛으로 큰 거 하나 만들어야겠네. 네, 그럼 뭐 거신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고. S등급 나왔거든요. 네, 이대로 일단 가죠. 예, 강화를 합시다. 그 다음에 고르곤은 고르곤 강화 지금 때릴까? 네, 알겠습니다. 가스 다 바꿀게요. 네. 나 이 순간이 제일 좋아. 강화지르는 순간이에요? 예. 룰렛 돌리는 고르곤, 느낌. 고르곤 보라색 한번 만들어보죠. 예, 그럽시다. 갑니다. 자, 가시죠. 성공. 나이스! 좋아. 야, 이번엔 달라요, 여러분들. 이번엔 달라요. 자. 와! 프로 강화로. 와, 뭐야 이거? 좋구요. 일단 이거 룬 하나 받고, 경험치로 바꿔서 받겠습니다. 룬은 필요 없어. 아까 히피리를 하늘 풀어주는데요, 고르곤이. 야, 얘가 그래도 저기 얘가 사람이네. 얘가 사람이야. 사람 됐네 얘가. 지금 저축액이 200원이 넘었는데 이거 한번 더 가시죠. 예예. 됐다. 강화 갑니다. 네, 이율 맥스치 됐고요. 실패했어요. 아, 뭐 한 번 정도야 뭐. 세 번 연속 성공했으면 말이 안 되지. 성공. 와, 좋아요. 아, 순간 멈춰가지고서 찍지를 못했어요. 아, 아까워. 뭘 못 찍어? 성공. 방금 했어요. 네 번 성공했는데? 뭐야 이거? 잠깐.